저의 운동 가방이에요. 운동화, 이거는 실내에서만 신는 운동화예요. 그리고 간단한 로션이랑 그런 거 들어있는 파우치하고, 스포츠 브라, 그다음에 운동용 장갑, 그리고 운동복, 양말, 텀블러, 이거는 운동 중에 사용하는 손수건이고요. 샤워하고 나서 쓸 타올, 이렇게 간단히 들어있어요. 수영 레슨이 있는 날은 이제 여기다가 수영복하고 수영 장비들, 그런 거 가지고 가요. 지금 육수를 내고 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는 그런 다시예요. 이거 완전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입니다. 충분히 끓었으니까 이제 이 다시 팩은 잘 건져내고요. 감자하고 소화가 잘 되게 물을 같이 넣어주려고요. 이쪽 냄비도 끓기 시작했어요. 이쪽에도 무, 감자, 감자를 좀 많이, 당근, 다진 마늘을 풀어주고요. 이쪽에도 이제 된장을 풀어줄 거예요. 온다고 했었거든. 근데 맛있다. 한국에서 택배가 왔어요. 짠! 올림픽 개막식 보면서 주문했던 수호랑 반다비 인형이 왔어요.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여워가지고 루카스 티셔츠 샀거든요. 귀엽다. 뜯어봐. 아, 너무 귀엽다. 다른 굿즈도 더 사고 싶었는데, 더살걸 그랬어요. 이렇게 이름 찍는 도장이에요. 이거는 선물 받았어요. 버클웨어라고 하는 물건인데, 루카스는 주니어 카시트 사용하거든요. 근데 카시트 그 끼우는 부분이 자꾸 안으로 말려 들어가 갖고 그거를 고정해 주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구입했어요. 조금 해야 되는데. 어, 됐다.
작년에 주문한 블루레이가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빨리 보고 싶네요. 루카스 아침에 유치원 데려다주고 들어오는 길에 잠깐 드럭스토어를 들렸어요. 뭐 샀는지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렌즈 세척제 50엔 할인 행사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하나 사왔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향제랑 디퓨저 리필이에요. 이거는 많이 쓰시는 시르코토. 날씨가 더워져서 선크림 새로 샀고요. 그리고 마스카라도 다 써서 브라운 블랙 컬러의 모테 라이너라는 사왔어요. 이거는 치약. 아파우 블레아트라는 피아니스트 리사이틀에 왔어요. 루카스 수영 레슨 끝나고 친구네 집에 데려다주고 오느라고 시간이 너무 빠듯해서 지하철 갈아타는데 막 엄청 뛰어왔어요. 이렇게 높은 신발 신고. 그래도 5분 전에 도착을 해서 좀 진정할 시간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사인회가 있다고 해서 새로 나온 앨범에 사인을 받으려고요. 오늘 첫 곡은 모차르트 론도였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K511번이었어요. 너무너무 즐겁게 감상을 했고요. 역시 홀 자체가 좀 건조하다 보니까 뒷자리였는데도 크게 거슬리는 거 없이 깔끔하게 소리가 들려서 좋았고요. 음악회에 와서 이런 연주를 듣는 거는 그 순간에 딱 그 음에만 집중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아요. 집에서 음악 들으면 다른 생각도 들고 딴짓을 하게 되잖아요. 공연장에서는 핸드폰도 쓸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집중할 수 있어서 그런 시간 좋은 것 같아요. 무사히 사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는 중이에요. 연주자가 폴란드 사람이라서 급하게 폴란드어로 감사합니다를 찾아가지고 인사를 했더니 굉장히 기뻐하면서 뭐라고 대답을 했는데 제가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오늘 루카스 유치원 마지막 날이라서 마지막 도시락을 쌀 거예요. 이렇게 페트병을 잘라가지고 칸을 만들었고요. 주먹밥을 만들 때 이렇게 얼굴 모양으로 주먹밥을 만들 수 있는 틀이에요. 소세지의 모양을 내는 커터고 주먹밥을 비행기 모양으로 만드는 틀이고요. 이렇게 다람쥐 모양, 뭐 햄 같은 거 모양 내서 자를 때 주로 사용하는
커터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핀셋이고요. 꼬치에 이렇게 귀여운 캐릭터들이 있거나, 루카스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쪽도 다 커터예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도시락 통 안에 칸을 나눠서 담아줄 때 사용하는 그런 컵들이 있고요. 이거는 흔들어서 여기다 밥 넣고 흔들면 주먹밥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쪽에도 깃발들이 있습니다. 깃발을 이렇게 해서 꽂아주는 거예요. 루카스가 평소에 사용하는 식기는 전부 이쪽에 있고요. 여기 이렇게 도시락통도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오늘은 루카스가 좋아하는 이 스누피 도시락통에 도시락을 싸주려고 합니다. 일단 숟가락, 포크, 젓가락 담아주고요. 딸기는 반으로 잘라서 넣어줄 거예요. 딸기를 더 귀엽게 이눈 모양 픽을 하나씩 꽂아줄 거예요. 이렇게 양쪽으로 눈알을 하나씩 끼워줬어요. 슈퍼에서 마카로니 샐러드도 사왔어요. 딸기가 빨간색이 있어서 파란색 컵을 사용하려고 해요. 토이스토리. 함박을 남은 자리에다가 루카스가 좋아하는 시금치를 조금 넣어주고요. 함박을 사이에 돈가스 소스를 좀 짜주고 슬라이스 치즈를 이용해서 장식을 조금 더 해주려고요. 이렇게 잘린 치즈를 살짝. 남은 치즈는 제가 먹습니다. 하는 김에 이 픽을 또 이용해서 여기다가 꽂았어요. 훨씬 더 귀여워졌죠? 알록달록. 조그만 김이에요. 이런 거 만들 때 쓰는 김을 커터에다가 김을 이렇게 집어넣고 눌러주세요. 이렇게 나온 눈을 핀셋으로 집어서 이 정도로만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도시락에 이 후리카케도 같이 넣어줄 거예요. 밥에다 뿌려 먹는 건데 캐릭터 그림들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시락 가방에 넣어줍니다. 루카스 도시락 완성. 이제 이 도시락 가방도 오늘이 마지막이겠네요.